11월 개띠 운세, 투혼인가 유혹인가, 인생을 바꿀 중요한 순간, 찬명한 개띠는 이렇게 처세를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고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개띠 운세를 나이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영상에 앞서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꼭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일 먼저 1994년 갑술생 개띠는 동업할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운세에 협력의 기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인데요. 협력의 기운이란 쉽게 말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세에 협력의 기운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돈을 버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을 하거나 가맹점을 받을 수 있지요. 갑술생도 11월에 친구나 지인이 같이 일해보자 며 제안을 해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역할 분담입니다. 모든 일을 의논해서 결정을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할 일 또 네가 할 일을 확실하게 나누어야 잘 진행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명은 음식만 만들고 다른 사람은 계산만 철저히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책임 영역을 확실히 하시면 훨씬 순조로워질 겁니다. 그래서 재물운은 좋으냐 궁금하실 텐데요. 협력의 기운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인마다 운세가 다르니 11월에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사주팔자를 자세히 살펴봐야 알 수 있겠지요. 11월의 애정운은 다소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갑술생은 솔직한 성격이 장점이지만 한 달 동안은 조금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에게 너무 직설적으로 다가가면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연애 중인 분이라 하면 서로의 의견 차이가 커질 수 있으니까 대화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이어서 1982년 임술생 개띠는 황금 속에 똥이 숨어 있는 격입니다. 11월엔 큰 것이 들어와 있습니다. 생재수가 있어서 고저먹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공짜로 얻는 것 중에서 흉한 것이 있기 때문인데요. 너무 쉽게 다가오는 행운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갑자기 좋은 조건으로 제안이 들어온다면 숨겨진 이염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특히 전세 사기, 분양 사기, 요즘에는 부업이나 아르바이트도 사기가 많으니 조심하십시오. 재물운은 안정적이지만 다소 지출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쉽게 얻은 돈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운이 나쁘게 작용하면 누군가가 나의 돈을 탐내거나 노린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주변에 내 비상금을 노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사람들과 돈 문제로 엮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10월에 이사를 계획했는데 미처 이동하지 못한 분들은 11월에는 꼭 기회가 올 것입니다. 초중순까지 이사운이 남아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좀 더 지켜보십시오. 이어서 1970년 경술생 개띠는 조심스러운 한 수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갑술생과 마찬가지로 같이 일하자는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꼭 좋은 기회인 것만은 아닙니다. 사실 꼬드김에 가까운 나쁜 유혹일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같이 일하면 대박이 날 거야. 뭐에 이런 말을 들어도 심사숙고하셔야 합니다. 겉보기에는 삐까번쩍해도 속을 잘 들여다보면 위험한 요소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간 쌓아온 곡관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십시오. 또한 11월까지는 씀씀이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옆집은 새 차를 샀네, 누구는 새 가방을 샀네, 자꾸 남의 잘난 것들만 보이면서
나도 하나 지를까 하는 욕심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감정 때문에 계획에 없던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은요, 재정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지출 관리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가족 간에도 돈 문제가 가볍게 언급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에게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더라도 구체적인 액수는 발설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배우자든 자식이든 너무 솔직하게 통장을 보여주실 필요는 없고요. 정확한 재산은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1958년 노술생 개띠는 나의 감을 믿으십시오. 우선 건강운은 나쁘지 않지만 낙상수가 있습니다. 등산, 낚시, 여행, 여하튼 평소에는 가지 않았던 곳에서 활동하실 때는 특히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흔히 촉이라고 하잖아요. 친구들이 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이상하게 따라가기가 싫었던 적이 있으신 분, 그래서 너희들끼리 놀아라 하고 집에 계셨던 분, 잘하셨습니다. 만약 그때 따라가셨다면 흉한 일을 겪었을지도 모릅니다. 촉이라는 것은 물론 틀릴 때도 있지만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틀리면 그냥 내가 괜한 걱정했네 하고 넘어가면 되지만, 만약 불행을 피하려고 내 몸이 보낸 신호라면 그땐 정말 파달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행 가기가 싫거나 산을 타고 있는데 이상하게 정상 가기가 싫다라든가 이런 기분이 들 때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또한 무술생도 11월에 이사운이 있습니다. 청순이 되기 전에 거주지를 옮기면 좋은 운기를 탈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면 그 집에서 좋은 기운을 받아 가정에 활기가 돌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겁니다. 만약 집을 옮길 수 없다면 집안의 물건 배치라도 바꿔보시는 게 방법입니다. 이 가구의 위치를 살짝만 바꿔도 새로운 기운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946년 병술생 개띠는 공주를 예뻐해 주시면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질 겁니다. 가족 간의 또 작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손아래 사람, 그 중에서도 손주일 가능성이 큽니다. 며느리와 사이가 미워도 내가 손주를 예뻐하고 잘 챙겨주시면 가정에 평화가 깃들 겁니다. 11월에는 손주에게 작은 선물을 사주셔서 먼저 분위기를 풀어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또한 11월에는 위장과 소화기 건강을 의하셔야 됩니다. 술 절대 과음 안 되고요. 기름진 음식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소화불량이나 속쓰림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으니 한 번에 많이 드시기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차나 생강을 자주 드시면 도움이 될 텐데요. 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들이 11월에 건강운을 향상시키는데 아주 좋습니다. 이상으로 개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운세는 개인의 사주팔자와 노력과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세를 참고하시되 자신의 노력과 결단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잊지 마시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하고 싶은 내용들은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나는 대로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를 준비해서 또 여러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